오늘은 포근한 날씨 속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퇴근길 무렵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내일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엔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시작되는 오늘 오후부터는 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나 흑산도와 홍도에는 내일 새벽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순천과 보성 등 일부 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동풍이 불어와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은데요. 광주가 5도, 화순이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 16도, 여수가 14도가 예상됩니다. 전남 서부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의 낮 최고 기온 12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내일 새벽 서해남부 먼바다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